제가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. 근데 잃어버렸는데 제가 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6명 정도가 되거든요. 그게 가족들이랑 엄마, 아빠, 형, 동생.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숙소 생활을 같이 오래 했었어요. 성규형이랑 동호형이 숙소 생활 셋이서 오래 해가지고 집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번호를 외울 수밖에 없, 그두 명, 제가 번호를 다른, 잘못 외워요. 딱 6명 외웠는데 그 중에 그두 명이 있었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보낼 수 있었던 게두 명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. 나머지 멤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 번호를 모를 때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알겠습니다.